작중화제 시간은 거꾸로 간다. 봐주실 거죠? 잠시 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레트로 각종화제입니다. 오늘 레트롤링 여기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 왔는데요. 제가 오전에 촬영하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오후에 이렇게 또 햇빛이 계속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여기 막 벌써 난리인데 저랑 같이 가보시죠. 진짜 봄 소풍 온 기분 그대로 느끼실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셀러로 참가하고 있는데 아 두근두근 됩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고고씽. 야, 이 포스터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자, 여기 도니문, 도니문 박물관 마을인데, 자, 여기가 무슨 놀이동산 온 것 같다, 놀이동산. 근데 한번 가볼게요. 뭐가 많은데, 일단 같이 갈게요. 올라오자마자 바로 앞에 제가 하는 데가 있네요. 쭉 보시고, 또 같이 내려가 보시죠. 야, 물건 많이 안 갖고 나왔는데 많아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여기 행사하는 데서 스탬프를 찍는데 여기가 종착지래요. 스탬프 마지막에 여기 완주하면 뭐 주나 봐. 근데 저는 시간상 surface and positioned in bunkers at sea. Build up your ship from that of a simple space cadet fighter to a massive star cruiser.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아까 보니까 기업 바깥에 있다가 막 안으로 정신을 못 잡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마음이 잘할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레트로 당근들이 나가신다며요. 레트로 당근들도 하는 것 같으니까 언제 가십니까? 플레이스 나가십니까? 불러와 주시면 가는데 5월 달에 아마 군소에 가죠? 그때 이제 가면은 열심히 또 열심히 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레트로 게임 당근도 보시면은 안을 그렇죠. 또 많이 해주고 이번도 많이 구매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조화대님도 또 많이 좀 응원해주시고 또 아주 오픈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면 서로서로 서로 좋은 거니까 하여튼 재밌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레트로 각조화대 레트로 게임파 화이팅! 어, 찍으신다고? 네. 우리 항상 참가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각종화대님 지금 1피 자리로 자 1피 춤님 아 참고로 각종화대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하십니다 말한 거 볼 때도 항상 아 잠깐 외치기 자 아까 A조 형님 춤님하고 좀 다르죠? 제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 자, 놀라요. 자, 어떻게 된 거죠? 레나님, 어떻게 된 거죠? 아, 아 자, 어, 놀라요, 놀라요, 놀라요! 레나님, 역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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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심지어 팬도 아니에요. 류입니다, 류. 네.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다른 게임 하시고 계신데. 자. 아, 뭐야? 자! 14초 만에! 합정하자, 근데 잘 해버리셨군요, 예. 아. 생각보다 시도 게임이었습니다. 백구들 코끼리만 울고 있죠? 거리를 주진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격 좁으면서. 자. 자, 하나 뚫렸고요. 아. 뭐야? 40초 경과. 자, 어. 3차. 자, 25초 결정을 해야 돼요. 오, 모릅니다. 이오리가 이오리 아, 사람들 뒤에 안 들어요. 이게 안 들어요. 5초 남아요. 아, 틀리 이오리가 스리스리 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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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즐겨쳤던 채널이었는데 저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참 이렇게 많이 못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동네 오늘 많이 긴장하셨나요? 아, 뭐, 예. 구매 많이 하셨어요? 한 10개. 와, 많이 사셨다. 필수원 게임. 생각했던 게임 할 때 그게 최고죠. 본인이 많이 좋아하고 폭탄 좋아? 스토어
집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게임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행사도 하니까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나실 때 잠깐 나와서 분위기도 좋고 에너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으니까 가끔씩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오전에 비가 안 치고 이렇게 비가 그치고 이렇게 황사도 없고 해저가 보기에는 너무 좋고요. 앞으로 뭐 경매도 있는데 많이 구매하시고 좋은 거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자, 여러분 또 오늘 또 여기 왔는데 또 우리 주최자분 우리 또 레트롤링 사장님 우리 혁이님 이렇게 뵀는데 오늘 원래 아침에 왔을 때 비가 와가지고 못 할 줄 알았거든요. 기적같이 오후에 싹 해가지고 되게 지금 날씨가 좋거든요. 만약에 12시까지만으로 생각해보면 네. 슬픔의 슬픔과 분노의 현상이었지만 네. 2시 이후에 이제 비가 그치고 심지어 이제 구름이 거치면서 해가 이제 비치기 시작해가지고 살았다.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 해가 인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나와서 자리를 좀 많이 채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아까 울 뻔했어. 그냥 너무 고생하셨다. 네. 진짜 이게 뭔가.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트롤링이 원래 하던 곳에 벗어나서 모험을 한 건데 하필 또 오늘도 오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이게 또 차질이 있고 또 셀러분들도 불편하시고 오신 분들도 약간 그랬는데 비가 이게 기가 막히게 딱 오다가 딱 12시 넘어가고 딱 끝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극적으로 네. 극적으로 이렇게 이게 콘트라스트가 너무 심했어.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황사가 딱 거치니까 되게 쾌적하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분위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 제곱입니다. 이제 뭐 남은 게 경매 남으셨죠? 이제 하고 가셔야 되니까 네, 이제 각종과 인터뷰를 끝내고 바로 이제 경매하러 가야 됩니다. 경매해야죠. 아 그리고 저기 요새 근황 어떻게 되시는지 그 명동 페나비를 왕해 먹고 네. 이렇게 말아 먹고 나서 밑잔치하고 네. 지금 이제 원래 예전에 했던 그 자영업 있어요. 그 일을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하기 전에 했었던 일들을 다시 하면서 이제 다시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중. 아 형님 그냥 저도 명동이 있던 갖고 말아 먹고 네. 맛있게 먹었죠. 말아 먹고 저도 지금 배틀링도 하면서 네. 지금 회사 그리고 오늘 여기가 되게 생소한데 도니문 박물관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 원래 이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네. 예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곳이고 서울의 어떤 헤리티지 네. 그 레트로적인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장소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아. 그런 곳으로 만들었는데 아, 되게 레트로 같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오징어 게임인 줄 알았어. 네.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네. 코로나 시기랑 또 겹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됐다가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도림은 구락부라고 네. 구락부. 예전 경성시대 백년전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전 이후에 어떤 그런 김구한 그건 딱 모자꾸 아그 시절 맞네요. 그 시절에 어떤 그런 걸 재현해 놓은 되게 되게 레트로 같고 여기가 무슨 살롱 같아요. 살롱? 네. 마을 전체에 이런 건물이 3, 40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썼던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군데군데 제가 돌아다녔는데 되게 이렇게 옛날 막 추억이 저 어렸을 때 같은 그런 맞아요. 분위기 많이 나고 오늘 진짜 뭔가 색다른 뭐 그냥 우리가 맨날 왔을 때 그냥 뭐 이렇게 경매하고 이렇게 일괄적인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봄소풍 나오. 아 맞아요. 네. 그 처음으로 외부에서 이제 영동 있었을 땐 저희 아지트에서 네. 그 다음에 혁신파크에서는 또 안전하게 혁신파크에서 네. 하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도를 했던 건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여튼 뭐 어쨌든 엔딩이 좋으면 그렇죠. 다 이렇게 수습이 돼. 그리고 앞으로 수습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또 행사가 네. 끝나는 거예요? 레트롤링 같은 경우는 이제 봄 레트롤링 파트 1, 파트 2를 아 파트 2가 또 있습니까? 네, 파트 2는 아직 엠바고. 엠바고? 네. 그럼 제가 네. 공지 올라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쪽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인터뷰에서 감사하고요. 네. 남은 또 경매 마감 잘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탐종님은 가게 오픈 언제 합니까? 아, 저요? 네. 5월 26일 날. 아, 그렇습니까? 1호선 구로역에 네.
네이버에 레트로 각종화제 검색하시고요. 거기서 지도 나오니까 5월 26일 날 금요일 이후에 오시면은 전화하고 방문해서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우리 각종화제 오프라인 가게와 온라인샵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도 게시하러 꼭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트로 각종화제 레트로리 파이팅! 파이팅! 네. 아, 오늘 바로 네. 구독자 몇 명? 2만 명. 2만 명? 처음에 2만 명이요? 네. 요새 말로 2만 짜리라고. 아, 자. 구독자 2만 명 유튜버인 레트로 각종화제, 레트로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라이브는 300명 본다고? 뭐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자, 어쨌든 그 레트로 게임에서 좀 약간 그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재미는 없지만 이분께서 지금 경매를 몇 개 해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재미 없어가지고 사람들 나가면 바로 마이크 뺏을 겁니다.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를 하고 있는 한 6년차 유튜버인데요. 레트로 각종화제로 레트로 게임이나 원세 대기 다 하는 유튜버인데요. 게임 경매에 또 하는데 진행 요청하셔가지고 얘기 나왔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좀 마음 좀 씁쓸했는데 이렇게 오후에 또 황사도 거치고 이렇게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저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은 기분 안 좋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일단은 중요한 건 여기에 경매에 나가는 건 좋은 일에 쓰는 거거든요. 이게 뭐 게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좋은 일에 써가지고 여기 또 레트로 게임 여기 행사 주최자분이 또 연말에 또 이렇게 좋은 일에 또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돈을 쓰시는 것도 아깝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어떤 게임이 있는지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토이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션 VR. 8,000원? 8,000원 갑니다. 5,000원으로 끝났어. 나 집에 스위치가 있다. 엄청 많네. 야, 이거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자, 네, 다이. 네. 3만원 가겠습니다. 5, 4, 3, 2, 1. 네. 납작.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게임 재밌게 하셨고, 뒤에 장난감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장난감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리 떠나지 마시고요. 우리 또 네, 레트롤링 사장님도 네, 남은 경매도 재밌게 보내시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레트로 각종화제였습니다. 봐주실 거죠?